예전에는 사실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남의 편인 거죠. 남편이야. 화운 남자 중에 욱하지 않는 남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인데. 내 남편한테 화가 나면 여보 이렇게 안 하고 여보. 오빠. 이혼하는 부부들은 딱 네 가지 공통적인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시험때 기도권 확실히 잡아야 된다. 잘 되겠다는 희망이 보여요. 네. 그러면 잘 싸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EBS 이슈의 맘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부부 싸움이 뉴스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그 정도 수준 아니라 엄절로까지 이어지는 좀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결혼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항상 내 편이 돼줄 거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하지. 그렇죠.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울어도 예쁘다고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남의 편인 거죠. 남편이야. 이렇게 해도 네, 누구나 다 싸우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싸움의 방식.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화해하는 방식.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것도 너무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도 가끔 싸워지는 부부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또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잘 싸워야 잘 산다라는 주제로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공감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부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세요. 세계적인 가족치유 전문가 최성애 박사님, 그리고 오늘 아주 할 말 많으시대요. 김미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싸우는 여자 김미진이에요. 아니, 정말 사실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싸우고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보면 유형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막 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지혜 씨 같은 게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상황이 안 좋은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해서 풀자는 주의인데 예.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좋게 좋게 넘어가 이거죠. 맞아, 맞아. 그런데 제 문제는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모르게 티를 내지 말던가 예. 뭔가 티가 나는데 얘기를 안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혼자 화가 나기 시작해서 이때는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시나 보다.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무서운 이제 유형의 이제 와이프인데 저는 이제 12년 차 부부로서 네. 싸움을 자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기 신혼 초에 룰을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좀 내리게 남자들이 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욱하게 됐을 경우에는 절대로 맞대응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사라져달라. 근데 이게 잘 지켜져가지고 네. 싸움이 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다음날부터는 제가 이제 찾아와서 뭐 빌고 용서 받고 이런 식이 유행이 됐어요. 미인 씨는 어떠세요? 남자 중에 욱하지 않는 남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인데 아니 저는 한쪽이 화를 내면 좀 한쪽이 수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제가 참는 편인데 저희 남편이 연하란 말이죠. 아 맞다. 3살 연하. 학번으로 네 학번이 아래예요. 네. 근데 갑자기 연속 높여서 너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나보다 지금 몇 년이 아래인데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당신하다가 너 하면서 이제 좀 말이 좀 격하게 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싸울 때 부인 대신 우리 다 너, 나 뭐 이렇게 반말하죠. 호칭 써서 싸우나요? 아, 남자들한테. 그쵸, 그래요? 그렇죠. 그렇구나. 싸울 땐 대부분 그렇죠 또. 조선미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22년 됐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 기운이 없어서 잘 안 싸우니까. 아, 귀찮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은. 젊었을 때 제 얘기인데, 많이 싸웠죠.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제가 또 남편한테 불만이 있어서 딸한테 야, 이제 엄마 이혼해도 되지? 그랬어요. 아, 장난입니다. 네. 또 우리 딸이, 엄마 나는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어. 어린 보충 있었어?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유형이 여기서부터 딱 갈리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43년 동안 연구한 가트맨 박사님이 보니까 네. 부부들이 그 싸우는 방식의 불일치가 더 큰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크게 보면은 공격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친밀형이 있는데 공격형이라고 해서 그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얘기로 풀자 이렇게 좀 다가가는 형이 있고요. 그냥 회피형은 아니다. 이게 다가가봤자 더 싸움만 커지니까 잠시 물러나겠다.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고 믿는 그 회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긍을 해가면서 서로 이제 좀 조화를 이뤄가면서 대화를 하자 하는 그런 친밀형, 예, 수긍형이 있거든요. 네. 셋이 있는데 어느 형이 더 좋다기보다는 만약에 서로 대화하자 하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서로 좀 잠시 좀 식혔다가 하자 회피도 괜찮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물론 수긍 혹은 친밀이 제일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쪽은 얘기를 직면하자 지금 풀자 하는데 한쪽은 피할 때, 회피를 할 때, 이때가 이제 그 회피하는 사람 물론 공격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 도망가고 싶겠지만 그렇죠. 얘기를 하자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그것이 마치 자기에 대한 소외 혹은 거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무시하는 듯한 느낌. 맞아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더 큰 싸움으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도망자와 추적자의 관계가 됩니다. 한쪽은 이제 자꾸 방으로 가다 베란다로 가다 이제 나가버리고 한쪽은 정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라도 지금 할 말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싸우는 방식 때문에 사실은 싸움이 더 커지게 맞아요.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형이 나뉘는 게 이제 성격이 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경우죠. 그럴 줄 알고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성격 차이다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성격 차이와 부부 싸움의 유형이라든지 부부 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혀 무관하답니다. 성격이 같다고 잘 살거나 뭐 내향형이다 외향형 이거랑은 전혀 무관하고 그럼요. 단지 이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인데요. 초감정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초감정의 불일치 좀 어렵죠. 초감정이 네. 아니면 초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대한 감정인데 그 싸울 땐 벌써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네네. 뭐 회피하던 싸우던 간에 그 감정에 대한 또 감정이 있다는 거죠. 비유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되게 이제 그 회피를 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나 믿음이나 경험이 있냐 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지지고 싸우고 복구하더니 결국은 어머니가 뭐 일찍 돌아가시든지 뭐 아니면 부부가 헤어졌더라 싸우지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 기억 혹은 감정에 의해서 어떤 생긴 자기 뭐 믿음, 주관 이런 게 있을 거죠. 그걸 이제 초감정이라고 하고요. 또 공격 형이나 혹은 직면형은 그래도 그날로 빨리 해결을 보고 하는 게 낫지 그걸 질질 담아놓고 속에다가 채워놓고 보면 오히려 더 이제 골병이 드니까 맞아요. 남자들은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 혹은 경험 근데 대개 이런 것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큰 어떤 아픈 상처나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뭐랄까 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궁금한 게 사람의 성격이 살면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부부 싸움의 유형도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만 해도 처음에는 뭐 공격형, 회피형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 이렇게 하면 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친밀형으로 좀 바뀌어간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좀 바뀌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율한다는 거거든요. 왜 기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자기 조율이 되고 같이 조율이 돼야지 이게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기억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수는 있는데 그 변화하려면 긍정성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상대가 미우면 그럼 내가 변하기보단 상대를 고치고 싶어하죠. 그렇죠. 너만 바꿔라. 보통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당신이 네가 문제고 너만 고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싸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싸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율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저희 남편만 조금 맡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대부분 다 그래. 99%가 저희 부부 상담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99%가 먼저 상대방이 좀 바꿔주면은 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바꿔준다. 맞아요. 그게 사실 닭과 달걀이거든요. 그럼요, 누가 그렇죠. 먼저 하더라도 이게 네. 선순환으로 되느냐, 악순환으로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대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의 역할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두 분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패턴이 악순환을 만드느냐 선순환을 만드느냐 그 상호작용의 패턴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네. 다 좋다는 거죠. 부부도 좋지만 그 거기서 아이들이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서 나오지만 의사소통의 방식 어떤 그 도구가 될 만한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싸움을 부르는 거는 그때 했던 말투 네. 어떤 식의 어떤 한마디 툭툭 내리는 거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기분 나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맥락 효과라 해서 안 좋은 말 한마디가 그 뒤로 쭉 안 좋게 흘러가거든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겠는데 남편한테 화가 나면 여보 이렇게 하고 여보 어허. 그러면 이제 딱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쫙 가거든요. 오빠 이런 거. 많이 들으시군요. 네. 이렇게. 익숙하네요. 예, 언어와 비언어가 딱 일치되게 네.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비아냥. 또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아, 그럴 줄 알았어. 김미진한테 아저씨한테 안 그랬는데. 이런 거. 아, 제가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참, 이렇게, 아, 그냥 너무 흔하지만 참.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두 네. 부부가 노부부가 네. 이제 앞에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좀 할아버지는 키가 헌칠하고 뭐 좀 이 할머니는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딱 보는 게 제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딱 봐서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미성 멋을 부린다고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왔어. 아, 뭐 멋 부려 막 이렇게 계속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날 추운 날인데 입을 얇게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용히 가다가 이렇게 확 돌아보면서 막 얇게 입어서 춥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사실 예, 굉장히 막 소리 치면서 그래서 주변에서 막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본 입장에서는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황혼 이혼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법적인 이혼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정서적, 감정적으로는 이미 아주 골이 깊고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염려하시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표현 방식이 아주 관계를 망치는 독이거든요. 경멸. 옷을 그따위로 입냐 식으로 아니면 당신은 추운 날에 뭐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멋을 부리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고 있고 남의 의도를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경멸을 하고 아마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깊이 병들어 있을 거예요. 안타깝죠. 깜짝 놀란 게 이런 대화가 저희 누나랑 매형이 자주 쓰는 야, 이 추운데 누구한테 잘 보려고 이렇게 얇게 그려서 이런 식인데요. 이혼하는 부부들은 딱 네 가지 공통적인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비난, 상대를 말하자면 이제 너 잘못됐다,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방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는 당신이 바로 잘못이지, 이게 방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멸, 어쭈, 니까지 이게 뭔데, 뭐래, 뭐 주제 파악해라. 아주 제일 나쁜 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담쌓기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쳐다보지 않고 말하는데 뭐 딴 거나 뭐 컴퓨터 들여다보고 휙 나가버리고 이런 요 네 가지를 쓰면 94%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보통 저희가 이제 이혼했을 때는 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다. 배우자의 불륜이라든지 뭐 종교 문제 막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언어의 습관 같은 거 있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패턴.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게 꼭 어떤 때는 말이 아니라도 눈빛, 표정, 자세 이런 걸로도 이렇게 팔짱을 닦인다든지 눈을 이렇게 굴린다든지 뭐 뭐 예, 그런 것도 역시 다 예, 패턴에 행동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오, 신기하다.